안녕하세요, 니꼬레 맘대로 쳐. 오늘 뭔가 좀 달라 보이나요? 예, 오늘 스페셜 팀 주제로 가져왔습니다. 아, 오늘도 기쁘긴 기쁘네요. 제가 이 주제는 정말 오래전에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 만들어 놓고 쓸 일이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안타까웠는데 오늘 드디어 공개를 합니다. 요 앞에 오늘 바디 트러블, 얼간스에 대해서 할 건데요. 제가 from head to toe,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디엄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인체 바디 이름을, 뼈도 그렇고 내장기관도 이름을 영어로 어떻게 되나 궁금해하실 분 있는데 알려드리진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자료가 있는 걸 알고 있었는데 열심히 찾아왔고 조금 수정해서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내장기관인데요. 이 내장기관 아이들에게 이름이라도 알려주면 좋을 것 같고 어른도 영어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는데요. 오늘 요 앞에 그림, 요거는 그왜 퍼즐같이, 직속 퍼즐같이 맞추는, 끼워 맞추는 퍼즐이었어요. 이게 아예 어릴 때 샀는데요. 이 좋은 거 지금 생각해보니까 다시 이렇게 보니까 좋아요. 근데 이거 벼룩시장에 내다 팔았던 것 같아요. 이 내장기관 이렇게 끼워 맞추게 하는 건데요. 그거로 제가, 지금은 없지만 사진을 찍어놔서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영어로 어떻게 되나? Inside body. 먼저 네임을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 브레인은 너무 아예 쉽게 다 알고 있죠? 브레인, 문외아도 있다 하는데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실제로 말 장난처럼 하지만 그런 뇌가 없이 조그맣게 나오는 애들 있더라고요. 브레인. 그다음 폐, 렁 나오죠? 그다음 리버, 간이죠? 자, 키드니 어디요? 신장 애들. 그리고 걸릿. 식도입니다. 제가 요거 조금 더 설명 뒤에 가서 할 건데요. 한번 명칭만 우선 보세요. Heart. 우리 다 알고 있죠? 자, 그다음 Pancreas. Pancreas. 자, 뭔가 요거 남겨둘게요. 잘 모르죠, 보통. Stomach. 되게 많이 아는까요? Stomach는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 위에 Pancreas는 뭔가 기억해 두세요. 자, large intestine. 우리 대장, 소장 다 아는데요. large intestine. 대장이겠죠? 자, 그 다음, small intestine.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항문이라고 하는데 영어는 뭐요? anus. anus. anus입니다. 이렇게 명칭만도 알아도 충분하고요. 제가 이 책은 skeleton이라는 좀긴 책이 있는데 여기에 뼈에 대한 거 나오는데 뼈는 아직 준비 못했어요. 시간 되면 뼈도 한번 준비해볼까요? 아직 지금은 inside body, 내장기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있고요. 조금 더제 아까 이거 말씀드린 요거로 제가 더 자세하게 안 나온 부분도 여기에 나온 부분을 기초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렁패, 예, 간까지 이렇게 한글까지 있으니까 더 좋죠? 자, 그다음 Gullet, 식도라고 합니다. 우리 Gullet을 해박적 말로는 뭐죠? Esophagus라고 하는데요. 이 Esophagus가 어디가 나오냐면요, 그 Sam's Science라는 책에 뭐 Ostrich랑 비슷한 단어, Ostrich인데 뭐 이렇게 하면서 어려운 단어가 나와요. 근데 더 쉬운 단어 있더라고요. Gullet. 알아주시고요. 우리 이 서퍼거스까지는 알아둘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heart 나왔죠? 자, stomach. 우리 stomach ache 많이 하죠?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제가 기억해 두시라고 얘기했던 바로 이거. spleen입니다. 아니군요. 죄송해요. 여기는 비장까지 나오네. spleen이라고 하는데요. 비장이 저는 한글로도 뭔지 모르겠어요. 비장이 도대체 그런 것도 있었어? 했는데요. 비장은 왼쪽 신장과 횡격막 사이에 있는 장기인데요. 혈액 속의 기능이 뭐냐면요. 혈액 속 세균을 죽이고 늙어서 기운 없는 적혈구를 파괴하는 기능을 합니다. 아이들 알려주세요. 비장의 기능. spleen. 영어로는 spleen입니다. 저도 공부하게 되네요. 자,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기억하세요 했던 팬케이크 같은 팬크리스입니다. 팬케이크 생각나더라고요. 전 이거 팬크리스,
애들 최장. 아, 저희 시아버님이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전못 뵀어요. 오래되셨죠? 판크리스. 예. 요거 한번 췌장 걸리면 누구야? 유명한 그 누구죠? 스티브 잡스도 췌장암이에요. 조금 췌장암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발병하면 그 당시에 저 오래될 때는 아버님은 3개월을 넘지 못했다고 그래요. 췌장암은 발견하면 말기예요. 예, 그만큼 느끼질 잘 못하는데요. 우리 스티브 잡스 님도 췌장암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자, 팬크리스. 팬케이크? No, 팬크리스. 예, 가보십니다. 그 다음, 라지 인타스틴. 대장이요? 아까 소장 뭐라 그랬죠? 아이들 알죠? 이제? 스몰 인타스틴. 스몰 인타스틴. 자, 기능은 조금 있다. 자, 그 다음, 와, 우리 쓸개, 이 쓸개 없는 놈할 때, 골 블래더입니다. 골 블래더. 자, 블래더만 하면 뒤에 나옵니다. 틀리고요. 쓸개 담낭이라고도 해요. 골 블래더. 골 블래더. 기억해서 두세요. 쓸개 기능은 뭐 있겠죠? 자, 그 다음, 십이지장도 많이 나오는데요. 저게 뭘까요? 위에 끝에 나오는, 듀오디넘. 듀오디넘. 저도 오래간만에 읽으니까 자꾸, 듀오디넘. 듀오디넘. 예, 십이지장입니다. 자, 그 다음 가보실까요? 자, 맹장. 맹장 수술도 많이 하는데요. 어펀딕스. 어펀딕스. 예, 이 맹장은 또 동화책 어디에서 나오죠? 바로 그 뭐죠? 갑자기 그 이름을 까먹었네요. 맹장 어린애 그 프랑스, 영국 막 놀러 가는 그 이름 있잖아요. 그 아주 오래된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아펜딕스로 그 기숙사에 머무는 아이들 있잖아요. 미들렌인가요? 아, 마들린. 아, 마들린 맞나요? 마들린. 맞는 것 같아요. 마들린. 거기네요. 나옵니다. 마들린 책본 제가 오래돼서 그래요. 다 팔아버렸어. 마들린. 거기에서 나온 어펀딕스 맹장 수술하서 입원하죠. 자, 동화책에 나오는 게 벌써 어펀딕스 식도 나오는 이스퍼거스 식도는 다르지만 나오네요. 예, 기억이 났어요. 예,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요. 마지막 장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 아니군요. 블래더 방광. 아까 골 블래더 하면 쓸개 담낭이고요. 블래더만 하면 방광. 우리 방광염도 많이 걸리죠? 저 이런 것도 걸려봤네요. 진짜 피곤해서. 예, 피곤하면 많이 걸린다고 해요. 자, 애들 요거 정도만 이름 알아줘도 되고요. 근데 문제는 이 기능들을 알아야 하는데요. 다할순 없어요. 저도 다 몰라요. 기본 중요한 기능만 하나 여기서 가져왔는데요. 고전의 욕을 하나 읽어보시면 좋아요. 자, inside your body에서 food we eat turns into energy in our body. 그렇죠? Food we eat turns into an energy in our body. 근데요, 자, 이게 보여줄 겁니다. Look what happens when you eat an apple. 어떻게 될까요? All your organs work together. 오르간이 따로 일하는 게 아니죠. 우리 모든 장기를 오르간이라고 하죠. 오르간이 따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같이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So, 여기 생각해 볼 문제예요. So, what might happen if your large intestine doesn't work right? 너의 대장기관이 잘 작동하지 않을 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답을 아시나요? 아이들 생각해 보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What might happen if your large intestine doesn't work right? 따라! You can go to the bathroom. 예, 우선, 뭐죠? 화장실 갈 수가 없죠? 그 다음, your body is filled with waste. 바로 대장이 그런 기능을 하는데요. 네그 바디에는 뭐로 가득 찬다? 똥으로 가득 찬다. waste, 찌꺼기로 가득 찬다. 이렇게 되네요. 자,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바로 그 애플을 먹으면 어떻게 소화 과정이 가는지 재미있게 나타났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그림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처음에 우리가 애플을 먹으면 마우스의 기능은 뭘까요? Your teeth and saliva make the apple soft. 네, 너의 그 이빨들이 잘게 부서주고 saliva 침입니다. 침이 make the apple soft.
예, 섞어서 애플을 소프트하게 만들어주죠. 자, 그 다음 기능은요, Gully.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식도. 식도는요, The soft food moves down to your stomach. 예, 그렇게 만들어, 입에서 잘게 부서진 푸드가 goes down 해야 되죠. moves down 했는데, 어떻게 해요? 연동작용이라고 하죠. 대장이나 이 식도는 연동작용. 바로, squish 해서 이렇게 내려보내죠. 밑으로. 그래서 moves down to your stomach. 그러면 stomach으로 온, 이 음식은 어떻게 될까요? It mixes the food with the stomach juice and make a thick soup. 그 내려온 그 음식들은 어떻게 해요? 또 섞여지죠. 무엇으로? 위액. stomach juice라고 해야 될 거니까 이렇게 말했는데요. stomach juice로 위액으로 막 섞여집니다. 그러면 그 위액과 함께 어떻게 돼요? thick soup. 좀 걸쭉한 수프로 변합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the energy from the food soup goes into your blood. 어디로 갑니까? 그런 에너지가, 음식에서 섭취된 에너지는 바로 goes into your blood. 피 속으로 갑니다. 그래서 피의 기능이 우리가 그렇게 에너지를 만드는 기능을 해주죠. 자, 그럼 피로 간 small intestine에서 피로 갔습니다. 음식, 영양분은요. 근데 large intestine은 어떻게 되나요? It takes in water from the food waste. And it sends the food waste to the rectum. 자, 그럼 대장으로 이제 다, 양분이, 영양분이 흡수돼서 피로 흡수되고 나머지 대장으로 오는데요. 대장에서 나머지 또 뭘? Water, 수분을 흡수하고요. 또 여긴 안 나왔지만 염분, 소금기도 흡수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흡수를 다 빨아들이고 나서 어디로 보냅니까? It sends the food waste to the rectum. 바로 rectum 기능 나옵니다. rectum? 직장이에요. 오, 직장이 뭐지? 들어보지도 못한 아이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직장은 바로 우리가 여기 기능을 보면 좀더알수 있을 것 같아요. Food waste leaves your body. 그 찌꺼기들이 이제 직장으로 모이게 되는데요. 이 직장은 대장 마지막에 있는 부분을 직장이라고 하는데요. 음식 찌꺼기가 잠시 너의 몸에서 머무르는 곳입니다. 그러다가 이 직장이 벽이 장벽이 이렇게 부풀어 확장되면 신경을 자극해서요. 네가 변이 보고 싶다, 똥 누고 싶어 하고 말하게 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you go to the bathroom. 화장실을 가게 되는 것이지요. Let's go potty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기능을 직장에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럼 마지막도 재밌습니다. 그렇게 간 직장에 모인 그것은 바로 풉이죠. 풉은 어떻게 되나요? This waste can also give energy to an apple tree. 하하, 애플 트리에게 또, 오, 글이 안 보이나요? 제가 이거 그림이 안 보여서 좀 올려봤는데요. 오, 이렇게 되네요. Sorry. 자, this waste can also give energy an apple tree. 우리가 놓은 풉은 똥은 어디로 가서요? 자연으로 돌아가네요. 그래서 또 다시 apple tree가 자랄 수 있는 거름이 되는 것이지요. 와. 이렇게 아이들과 동화책 읽으면서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 뭐다할수 있는데요. 자, 오늘은 장기에 관해서 좀 어려운 주제인가요? 그래도 할수 있습니다. 해보시고요. 다음엔 뼛속까지 했으면 좋겠구만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더 좋은 주제, From Heart to Toe, 이디엄까지 알고 있으면 좋으니까요. 같이 구독해서 봐주세요. See you next time. Bye.